그5.18 민주화운동 말씀을 하셔서 조금 장관님께 질의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금 구성요건에 보면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예술 학문적이나 연구, 학설 또는 보도 이런 경우는 다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은 것을 장관님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거기에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장관님 이거 역시 알고 계시죠? 다만 1항에 지금 이제 5.18 운동에 대해 민주화 운동에서 부인, 비방, 왜곡, 날조, 허위 사실 유포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금지를 했는데 장관님 혹시 우리 저그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9월 19일 날 광주 5.18 국립묘지에 가셔서 엄중한 해초를 그 엄중한 해초를 들지 못했다. 그 엉뚱한 이야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거. 이건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정말 사과를 한다. 이런 말씀 보도 난거 장관님 보셨죠? 네, 기억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김 위원장님께서 그 이전에 2016년 7월 22일 날또 지금 아까 장관님께 그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과거 유대인에 대한 독일 나치 학살을 부정하는 처벌에 대한 것을 김 위원장님께서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장관님도 방금 그걸 예를 들으셨잖아요. 이제 저희처럼 5.18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겪었던 사람 입장에는 40년이 지났는데도 얼마 전까지도 이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해서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장관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뭘 앞서서 5.18 운동을 앞서서 5.18 운동이 엊그저께 일어났는데 야, 5.18 운동에 대해서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시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40년을 5.18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본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행 헌법 체계가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님 표현에 의하면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이 민주화운동이 헌법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취지의 말씀까지 하신 보도도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나치 학살에 대한 예를 드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 장관님이 뭐 개인적으로 인용하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공당의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물론 일소위에서나 이제 해당 소위에서 신중하고 깊은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논의 자체가 사실은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런 부분이 5.18을 겪었던 사람으로서는 조금 소위에서 저희들이 논의를 할때좀 신중하게 했었으면 그런 의도가 아니실지라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우리 장관님께서도 나중에 혹시 법무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소위에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